예술 대본이라는 작업은 책을 견고하게 그리고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모든 제본 작업을 통칭하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책이라는 게 매체로 보자면 어떤 인류의 문화 전달자 역할을 하는 매체잖아요. 근데 그 책을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오랜 수명을 가지게 해주는 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. 책이 객관적으로 초판본이라던가 한정판이라던가 그렇게 해서 가치가 높은 책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가치에 있어서 뭐 내가 오래 봐왔던 책이라던가 나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던가 이런 개인적인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치가 있는 책들을 다시 보수하고 혹은 새로 재본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죠. 기계로 할 수 없는 작업들이 있어요. 손으로 밖에 못하는 작업들. 그리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책 한 권을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될 때라던가 책의 수명을 꼭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.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수재본이 필요해요. 그리고 재본가는 그 책 한 권을 면밀히 판단을 해서 이 책의 수명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 재본이 필요한 부분이 영역이 반드시 있죠. 제가 책을 좋아하고 그리고 책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과정들이 즐겁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완성된 책을 보면 물론 뿌듯하고 기쁘고요.